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내년 초 서구 로봇랜드 일원에 인천 로봇랜드를 조성하기 위한 단계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 작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일보는 영동고속도로와 인천시 남동구 노년희 택지개발지구를 잇는 소래나들목 건설계획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인천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13조 1441억 원으로 잠정 확정됐고 인천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13억 원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 현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면접평가를 지난 10일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기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일 LH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노년 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처분 중 조건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LH는 지난해 7월 남동구 노년동 소래나들목에 설치하기로 한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이 장기 미집행으로 실효돼 건설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은 LH는 내부 회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LH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패소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인천 지역 8명의 군수구청장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인천시당에서 면접평가를 받았고 민주당은 면접평가 결과와 지표평가 점수 등을 합산해 현역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군수구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지역 내 취업자 증가율과 주민참여 예산 비율, 재정 건전성 등 30여 개 세부 항목별 평가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고 자격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방자치법과 시사상식 분야 등에 포함된 자격시험을 치러 득표수의 최대 3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